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N 가족사진 저는 오계윤입니다. 사연이 있는 까닭에 참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이익이 있는 까닭에 참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며 두려움 때문에 참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고 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참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다. 자, 보살의 이유 없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자식에게 주시는 부모님의 그 넓고 무한한 큰 마음, 이것도 역시 부모님의 이유 없는 자식 사랑이겠지요. 자, 가족사진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님이십니다. 자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그 믿음이 오늘날의 의원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유정주 의원님의 부모님과의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네, 가족사진 오늘 모실 분은요. 모두가 예술인이 될 수 있는 행복한 나라를 꿈꿉니다. 문화예술계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BTN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이 많아서 정주인 유정주라고 합니다. BTN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원님 굉장히 밝으시네요. 네. 근데 스스로 또 강점을 정직함, 집요함, 예, 조금은 일맥상통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인데 꼽으셨더라고요. 네. 그런 의원님께서는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좀 나눠볼게요. 우선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부모님은 아버지는 굉장히 정말 그 42년생이시거든요. 네. 그때 아버지 상들이 있잖아요. 좀 무뚝뚝하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글쎄요. 너무나 다정다감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는 늘 그렇게 얘기하곤 했죠. 나한테는 저 애들한테 하는 반만 해라.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저희가 딸이 둘인데 딸 바보 아빠였고요. 네네. 엄마는 제가 엄마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기 때부터. 오히려 엄마는 내가 좀 짝사랑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마 바라기였고 또 그만큼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도 말이 잘 통하는 그 네. 친구 같은 엄마입니다. 사실 좀 연세가 부모님께서 있으신데 연애 결혼, 특히 뭐 러브 스토리가 굉장히 영화 스토리 같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엄마가 들으면 아니라고 할 텐데요. 엄마 고등학교 동창이 지금 이제 아버지의 동생, 저한테는 고모죠. 네네.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때는 사실 이사를 가거나 졸업을 하면 지금처럼 뭐 연락이 쉽지 그렇죠.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는 인연이 끊어졌다고 해요. 근데 명동에서 그 직장을 이제 출근을 하다가 건널목에 누가 이제 엄마를 툭툭 치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모. 와. 너무 반가웠겠죠.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우연히 길에서 마주하니. 그래서 다시 친구가 되었고 그리고 아버지 그 집에 놀러 다니면서 아버지와 친구 오빠하고 예, 아버지가 한번 짜장면을 사주면서 연애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네. 의원님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님 애를 많이 태우셨다고 좀 아픈 손가락이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미숙아. 예, 예. 아마 작은 2.5kg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다행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예. 2.5가 딱 커트라인이죠. 예. 그죠. 그러니 그 달 수에 비해서는 좀 큰 아이로 태어났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한 아이로 태어났고 또
어머니도 몸이 좀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왜 한 방울도 모유를 못 먹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초유를 아예 입에도 대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근데 또 그 뒤로도 그럼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게 우유밖에 분유밖에 없는데 네네. 제가 분유가 맞지가 않았는지 이제 계속 토하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니와 또 친할머니께서 소뚜껑 큰 거에 진짜 바닥이 오래 저어야 부드러워진다고 하더라고요. 미숫가루와 우유를 좀 분유를 좀 섞어서 바닥이 나중에는 정말 뚫어질 정도로. 예, 그걸 이렇게 해갖고 저를 먹였다고 갓난이를 예, 하더라고요. 먹여 키우셨군요. 네, 네. 그러니 뭐 엄마 예. 입장에서는 마음이 많이 아팠고 좀 속상했을지 않았을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당신 몸도 또 성치 않으셨을 네, 텐데도 네네. 그래도 이제 또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 아파하는 게 우리 부모님이시죠. 근데 어머니께서도 우리 정주가 생명의 은인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릴 때 저희가 새해를 살았는데 엄마랑 저만 집에 있었대요. 네. 근데 어머니가 조금 몸이 이상해 보였나 봐요. 제 눈에. 그래서 주인집 아줌마를 찾아가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게 해달라. 내가 번호를 안다 해서 아빠 회사로 전화를 했고 야. 근데 당시에 저희 아버지 애니메이션 제작을 그때 하고 계셨는데 한국 애니메이션이 일본 애니메이션을 많이 하청받아서 만든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외국에서 나와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네. 미팅을 해야만 했던. 기다렸던 시간이었을 수도 있죠. 아버지한테 아주 중요한. 그래서 그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한테 아버지가 전화로 좀 우리 그 복남이 엄마 이름입니다. 복남이 좀 옆에서 좀 봐주시겠습니까? 혹시 체한 것 같으면 좀 약을 먹여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주머니께서 진짜 약을 먹였대요. 근데 엄마가 자더라는 거예요. 그 엄마 얘기했 예, 의하면 나아져서 주무시는 건지 라고 생각을 하신 네. 거죠. 주인집 아주머니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지금 약 먹고 잘 자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주인집 네. 아주머니께서. 근데 아버지가 그냥 뛰어오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도 무슨 느낌이 있었던 건지 그러게요. 손님이 왔는 중요한 손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오셔서 보니까 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실신하신 상태 이렇게 누워계시는데 툭 치니까 그냥 뚝 하고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때 뭐 택시도 없고 뭐 그랬더라 업고 뛰었다고 합니다. 야. 유일하게 있는 작은 종합병원으로 그랬더니 거기 병원 의사님이 이거 내과로 올 일 아니에요. 산부인과로 가세요. 하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지금 퇴근하고 있나? 이러면서 빨리 잡아! 이랬대요. 그 의사님이. 근데 진짜 예. 딱 퇴근하려고 문을 나가고 있는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예. 그래서 그분이 5분만 늦었어도 당신 호랍이 됐을 거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이었군요. 응급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가 의원님 몇 살 때인 거예요? 그때가 제가 4-5살?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4-5살 예. 애기가. 예. 네. 사실은 그렇게 말도 그렇게 활발하고 하지도 않던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느꼈나 봅니다. 네. 엄마가 뭔가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어머님께서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느끼실만 한 것 같네요. 자, 아버님께서 앞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셨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애니메이션을 예, 만드신 분이신지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애니메이션 1세대이십니다.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이 60년대 중반에 이제 홍길동 전이 극장용으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네. 스텝으로 이제 일을 하시다가 계속 애니메이션을 하셨던 건 아니고요. 어떤 KBS랑 EBS의 미술 감독을 하시다가 네. 제가 태어나고 나서 1년 뒤에 애니메이션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작사를 꾸렸고 거기서 했던 일은 초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애니메이션 하청 일을 맞아요. 했죠. 예.
그리고 88 올림픽이 넘어가면서 한국에도 창작 애니메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약간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때 이제 떠돌이까치 시리즈도 하셨고, 네. 네. 그리고 태권브이, 예, 84 태권브이 제작도 하셨고, 감독은 아니시고, 제작자. 네. 그리고 머털도사. 제 애니메이션을 가장 많이 사람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예. 머털도사 이제 3부작. 제작하셨죠. 만화가 원작이고요.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한국 애니메이션의 이제 산 증인이자 역사이시네요. 네네. 아버님께서. 예. 아 근데 또 집에 만화 머털도사 말고 실제 머털도사도 또 함께 살았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제가 그 얘기 했다가 좀 혼났는데요. 언니한테 네. 언니가 태어났을 때 아빠랑 엄마가 굉장히 놀랬대요. 제가 사람이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네, 온몸에 네. 얼굴까지 다 털을 뒤집어 쓰고 아이가. 나와서 네. 아버지가 간호사님한테 가서 혹시 뭐가 좀 잘못되었냐 조심히 물어봤더니 곧 괜찮아질 겁니다 했대요. 그래서 털갈이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어머, 네, 신기하네요. 네. 네. 근데 언니 이제 100일 사진을 보면 얼굴은 멀쩡한데요. 머리가 정말 머털도사 머리처럼 이만큼 이만합니다. 정말요? 네. 머리카락으로만 이만큼. 어떻게 보면 언니의 그런 어렸을 때 모습이 또 머털도사의 모티브가 된 게 아닌가. 그런데 원작 네. 이도훈 선생님의 만화 원작이 있으니까 모티브가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나 네. 인연은 참 있네요. 있다, 머리털과. 네. 그런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런, 예, 털이 많았던 언니에게 뭔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던데. 예. 미안, 언니가 저한테 미안한 게 많은데. 그래요? 예, 언니가 저한테 아주 엄하게 했고, 엄마 없을 때 혼내고, 나가 있어. 뭐,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야 되는 일을 저한테 했어요. 네. 근데 엄마한테 이르면 너 알아서 해. 뭐 이제 이랬는데, 스무 살이 언니가 성인이 된 스무 살에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미안했다고. 네. 사과는 이미 끝났네요, 네. 그러면 언니의. 그리고 나서 성격이 거꾸로 바뀌었습니다. 언니는 굉장히 순해졌고, 오히려 저는 밝아지시고. 조금 밝으면서도 할 말은 그래도 하는 집에서. 네, 사춘기를 겪으면서 좀 바뀌었나 봐요. 예. 네, 그런데 그 뒤로는 지금까지도 언니한테 미안한 게 많아요. 신세진 것도 많고요. 지금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제도 제가 뭐 언니한테 투정 부렸거든요, 전화로. 그래서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하게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그냥 받아주는 사람?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죠. 남들이 그 20대 했을 방황을 30대 와서까지도 하게 됐다. 뭐 치열하게 20, 30대 고민 많이 하셨나 봐요. 예. 10대, 20대를 생각하면 그냥 제가 꿈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누구나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건 있겠지만 아주 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집요함이 생길 때는 좀 다른 경우고요. 20대에는 거의 뭐가 하고 싶다? 내가 뭘 하고 싶어 하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하면 딱 답이 나오지 막연했군요. 않았어요. 막연했군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부모님한테 많이 의지한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근데 30대에 들어서서 아버지도 나이가 꽤 드신 이제 상태에서 네네. 그 평생 일궜던 사업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집안이 많이 어려워졌고요. 제가 그렇구나. 딱 30살 되던 해예요. 네. 그때 갑자기 번쩍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네. 아, 내가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도 모셔야 할 것 같고 네. 언니와 제가 둘이 이제는 부모님이 나를 그동안 이렇게 케어해 준 것처럼 나도 어른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참 뒤늦게 깨달았다고 볼 수 있죠. 네. 네,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절망할 네. 때가 아니라 빨리 나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30살 그 아버님의 사업 실패가 오히려 성장의 큰 원동력이 되고 네. 전환점이 된 거네요. 맞아요. 네. 건강하기만 해라 했던 그 여리여리한 막내딸이 어느덧 이렇게 사업자 대표가 되시고
같기도 하고요. 이제 정치의 길까지 걷고 계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지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는 저한테 정말 맥락 없이 정말 맥락 없이 너는 잘 될 거야. 아. 뭐 걱정하지 마. 정준은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특히 아버지가 아, 그래요. 하셨어요. 어머니는 잔소리를 안 하셨고. 저는 그거를 굳게 믿었어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삶이 루저가 되지 않고 제 스스로 좀 버텨내면서 그래 나는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제 바탕이 된 것은 부모님의 역할이 참 커요. 그러나 이제 성인이 돼서 제가 사업을 하겠다, 정치인이 되겠다 하니 그건 반대하셨어요. 아, 반대하셨어요? 그때는 반대하셨어요. 잔소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어릴 때는 안 하셨는데. 싫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던 두 분께서 반대를 하셨군요.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버지가 너무 잘하니까 사업하지 마라. 왜 애니메이션을 하려고 하냐. 그랬고 정치도 저희 엄마 아빠 마저도 상상을 못했던 일인데 그럼요. 굉장히 어려운 곳으로 얘가 걸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었나 봐요. 우리 정준은 좀 자유로운 아이고 오히려 공부를 더 하면 해서 글을 쓰거나 하고 싶은 일이 너도 있을 텐데 네. 그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너는 이렇게 어려운 길로 가느냐 하면서 네. 그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많이 걱정하십니다. 또 제가 재선을 목표로 한다니까 정말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서도 네. 가장 많이 하시는 당부의 말씀은 어떤 부분일까요? 예. 우선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건강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지금도 제가 조금 그렇게 좀 허약한 면이 있어요. 예. 약한 부분이 있고 제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튼튼해지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참 게으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라는 말씀 하시고요. 또 아버지가 산업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네. 어려운 사람들 입장에 서라라는 말씀은 많이 해주십니다. 어려운 사람 입장에 서라.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그거에 착각하지 마라 그래요.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실제 이렇게 한번 생활을 해보시니까 정치인으로서 어떤 느낌이시던가요? 그동안 걸어온 길이. 처음에 국회에 들어왔을 때는 무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패턴과도 많이 달랐고요. 네. 그리고 현장보다 조금 앞서가야 되는데 정치가 반발짝이라도 오히려 좀 뒤로 뒤쳐져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시대로 보면 우리는 2023년도를 살고 있는데 정치 이 국회는 훨씬 10년 전을 살고 있는 듯한 시대를 느낌도 그런 생각 사실 많이 했어요. 약자를 돕자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실 카르텔에 이기지 못하는 정치도 많이 봤고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저는 그래서 재선을 하고 싶어진 이유이기도 해요. 내가 아직까지 하고 싶어 난 들어오면 한 4년 정도면 제가 계획했던 걸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쉽지 않죠. 전혀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도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계속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 비례대표로 들어왔지만 제가 여가위도 하고 운영위도 했고요. 네. 여가위 간사도 했었고 또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고 운영위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예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산업이나 그리고 약자에 대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예. 아마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게 했나 보다. 누군가가 어떤 운명이 나를 이끌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지평을 더 넓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넓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의 가치를 가져야지 목표로 삼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다소 맥락 없을 정도로 잘 될 거라라는 아버님의 그 믿음, 응원, 지지. 그게 바로 오늘날의 의원님을 만드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께 편지 써서 줍사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부모님께 쓰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두 분 어느 분도 이게 빼놓을 수가 없는 네, 거죠. 없어서요. 예. 그렇다면 평소에 좀 편지 써보신 적은 많이 있으세요? 제가 부모님하고 굉장히 친하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면서 정작 편지는 도대체 언제 썼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때 어버이날 쓴 것 같기도 하고 중학교 때 쪽지 같은 거는 좀 쓴 적이 있는데요. 편지는 정말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정말 잘 나오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을 또 편지에 담으셨을지 궁금합니다. 한때는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유정주 의원님이 부모님께 띄우는 부모님 전상서입니다. 디어 마이 프렌즈, 나의 사랑, 나의 부모님에게. 한참 모자란 막내딸 정주예요. 그래도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며 저는 느꼈어요. 나의 사랑, 나의 부모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아빠, 엄마인 유성웅 씨 그리고 정복남 씨가 듣기에 전혀 낯설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이요. 무슨 뜻이냐고요? 막내딸 유정주가 아빠, 엄마를 아주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두 분 모두 알고 계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엄마 그리고 아빠와의 관계가 매우 끈끈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기억 속을 샅샅이 살펴봐도 나는 아빠와 엄마를 아주 어릴 때부터 끔찍히 사랑했답니다. 엄마의 체온, 체취도, 또 아빠의 웃음과 든든하게 나온 둥그란 뱃살도 나는 참 좋았어요.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면 나는 엄마가 얼른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만큼 엄마 바라기, 엄마 바보였고 길을 지나다가 불친절한 사람 또는 어린 눈에도 남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우리 아빠가 있으면 다 혼내줄 텐데 라며 아빠를 떠올렸죠. 내게는 가장 멋진 슈퍼맨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어떡하죠? 그러나 부모님에게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 생각해보면 많이 아픈 손가락이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딸만 둘 있는 집 막내딸로 태어났어요. 몸이 잠깐만 어떡하죠? 계속 몸이 그다지 건강하지 못한 작은 생명체로 태어나 참 입도 짧고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작았던 또 글을 익히는 것도 덧셈, 뺄셈을 익히는 것도 참 무척 더디었던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동네 예쁜이에 공부도 잘했던 언니와는 전혀 다른 아이. 그런데 아빠, 엄마도 알고 계시죠? 두 분은 그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느리다거나 또는 뭐 언니보다 못났다거나 하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받지 않게 했어요. 나와 언니는 똑같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아주 흔들리지 않는 신뢰가 우리 집에는 늘 당연하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정주가 기억하고 자라난 우리 집안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조심한다고 해도 부족한 면면이 참 많은 아이를 비교도 한 번도 하지 않고 누군가와 그러한 경험을 주었으니까요. 엄청난 공상가의 학습 능력도 한참 떨어지고 활발해 보이지만 실은 소극적이고 민감하고 예민했던 막내딸을 위해 얼마나 고심했을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얼만큼 노력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해요. 사랑받고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어서
가시 대신에 푸른잎이 제 마음에 열리게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는 이 문장은 아빠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내가 오늘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내가 엄마에게 하던 가장 많이 하던 행동이었어요. 졸졸 쫓아다니며 수다를 가장 많이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엄마였거든요. 노래 가사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길래 이토록 서로를 그리워하는가. 이제 곧 50이 되는 막내딸은 그 50년 가까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결혼을 안 했어도 결혼을 안 한 비혼자라도 그게 가능해? 왜 혼자 안 살아? 라고 자주 물었지만 그에 대한 저의 답은 명확했습니다. 좋아서였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한 집에 사는 것, 나보다 단단하고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과 함께 사는 것, 부모님이라는 것을 떠나서 성인이 된 저는 두 분을 떠올리며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나의 부모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의 가장 잘 통하는 친구이다 라고 말이에요. 제가 30살 무렵에 아버지의 사업이 힘들어졌을 때 저는 솔직히 악몽을 꾸는 기분이었어요. 오래 살던 동네도 떠나야 했고 갑자기 극적으로 변한 형편과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니 공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려고 버둥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작 가장 힘들었을 아빠에겐 단 한 번도 살갑게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빠 그때 많이 힘들었죠? 아빠의 인생을 좀 생각해봅니다. 사남매 둘째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중학교 때부터 신문의 만화를 연재하면서 어린 나이부터 자기 밥값은 하며 살아야 했던 아빠. 정말 맨땅에서 시작한 사업이 잘 될 때도 어려운 형제들을 끝까지 챙겼던 아빠. 그럼에도 그것이 당연한 운명인 것처럼 사실 자기 가족 누구에게도 칭찬 한 번은 듣지 못했던 아빠를 보며 엄마는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너희 아빠가 참 신기한 면이 있기는 있어. 사랑을 못 받고 자랐는데 어찌저리 자기 자식 사랑은 대단한지, 어떻게 사랑을 주는지도 모르고 자랐을 텐데 너희들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말이야. 그렇게 쓸쓸하고 외롭게 버티며 일궈낸 사업이 가장 친한 친구의 어떤 변심으로 빠르게 무너졌을 때조차도 아빠는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아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본 첫 손녀 딸이 집에 올 때면 정말 맨발로 달려나가 품에 안던 아빠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딸들에게 했던 것처럼 손녀 딸에게도 유난할 만큼 사랑으로 답하던 아빠. 사업이 완전히 폐기 처리되었을 때도 그 뒤로도 변함없이 밝고 천진하며 제게는 가끔 아빠가 귀여운데요. 귀여운 아빠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어도 여전히 다 큰 막내딸에게 보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아빠가 참 고마웠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나의 엄마,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한 번을 못하고 약속 시간보다 30분은 먼저 나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사람, 30년이 넘게 매주 한 번씩 다니는 절에 자신보다 나이 든 분들을 차에 태우고 운전하며 다니는 그 부지런함, 한 번 시작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내는 그 성실함, 아빠처럼 꿀 떨어지듯 사랑한다, 보고 싶다는 말은 하지 못하는 무뚝뚝함도 있지만 좋은 일보다는 험난한 고비가 많았던 막내딸을 묵묵하게 지켜봐준 엄마, 잔소리 대신에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속마음을 모두 터놓아도 될, 그래도 괜찮은, 그래도 나를 이해하는,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나의 사랑, 나의 엄마 정봉남 씨.
우리 모두 절망스러웠던 그 해, 먼 타지에 타지와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을 때에도 그 지역의 복지센터를 찾아가서 합창단에 가입하고 열심히도 활동하던 엄마, 그 꾸준함은 한결같아서 지금까지도 10년을 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엄마를 보면 자랑스러움을 넘어서 탄성이 나옵니다. 나는 엄마를 닮지 않았나 봐요. 조금은 멋대로이고 많이 게으른데 그 깔끔한 성격으로 제게 너는 왜 그러니? 누구 닮아 그러니? 이해할 수 없다는 흔한 잔소리도 하지 않는, 그리고 하지 않은 정복남 씨. 당신은 누구시길래 나의 어머니가 되어서 이리도 나를 행복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람, 아이고, 정주야, 사람이 모든 것을 똑같이 겪고 똑같은 순리로 살 수 없어. 겪지 못해도 그것이 아쉬워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겪고 싶지 않은 것을 겪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나의 엄마.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가 내게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한없이 추락한 마음으로 루저라고 스스로를 비약하며 살고 있진 않을까요? 두 분이 없었다면 정말 나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내게 주어진 신비로운 선물이 바로 그대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사실 그것이 이 편지의 테마입니다. 우리가 어느 별에서 만났든 그리고 다시 만나든 나는 엄마 아빠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아주고 많이 예뻐해주고 너는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해줄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저의 소망이 부모님이 제게 바라는 그 소원과 닮아갑니다. 건강만 하십시오. 슈퍼맨 같았던 아버지는 이제 많이 느리십니다. 똑소리 나던 엄마는 이제 자주 물건을 깜빡해요. 나는 생각하지요. 그래, 받아들여야지. 그러나 솔직히 잘 안 돼요. 어느 날은 한없이 슬픕니다. 언젠가 내 곁에 없을 부모님을 생각할 나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꽤 많이 마음이 아프게 저의 마음의 지분을 태웁니다. 40년을 훨씬 훌쩍 넘게 한 집에서 살아온 흔하지 않는 우리 셋의 인연. 편지 서두에서 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끈끈하게 이어져 있었던 것만 같아 라던 그 말. 우리 셋의 그 연이 저는 정말 최대한 늦게 끊어지기를, 우리가 더 오래 웃으며 함께 살기를 나는 바라고 바랄 뿐 어떤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언젠가 노인이 되겠죠. 그때도 아빠 엄마와 함께한 이 찬란한 추억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한 친구 유성웅, 정복남 씨. 여전히 울보에 부모님에게 한없이 기대고 싶은 철부지 막내딸 정주가. 아, 울지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아, 우연님 덕분에 정말 울고 웃었습니다. 아니, 너무 예. 저보다 더 많이 우셔서. 아니, 진심을 담아서 쓰셨고, 그리고 또 두 분이 어떤 분이신지 저도 너무 깊게 느끼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도 많이 나고 감동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같이 울어주셔서 감사해요. 두 분이 굉장히 흐뭇해 하시겠죠, 오늘 방송 보시면. 안 보...
라고 하려고요. 아, 보지 마. 이렇게 하시려고요. 아마 그래도 충분히 또 찾아서 보게 되시지 않을까 네. 합니다. 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의원님. 이제 지난 10월이었죠. 4기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에 임명되셨습니다. 3회 연임은 전무후무하다고 들었어요. 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제 입법 성과를 낸 유능한 분으로 임명되신 건데요. 예. 그렇게 봐주셔서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입법을 하고 싶은 이제 그동안 해온 것도 있지만 가장 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는 계류 중이고 하나는 이제 논의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가장 열악한 창작자와 그리고 제작사들을 네. 위한 법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죠. 네. 현장인들이 많이 얘기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끝까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자, 부천에 졌던 그 신세, 예, 정주 씨가 갚겠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렇게 출사표를 네. 던지셨습니다. 빚이 많다 이런 말씀은 앞서 네. 예, 사업하실 때 네. 예, 그 사연으로 또 거슬러 가야겠죠. 2005년도부터 부천과는 인연이 있었고 사업을 시작하게 해준 곳이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리고 제가 중간에는 협력으로 잠시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드가 터졌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가장 힘들 때도 부천에서 다른 곳에서 공간 지원을 해줬어요. 아, 그랬군요.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 3년은 부천에서 또 신세를 졌습니다. 네. 갚아야죠. 신세를 많이 졌으니까. 제가 처음부터 내가 만약 재선을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부천에서 할 거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만화 애니메이션 또 영화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예. 신세 갚을 겁니다. 지금 오정구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부천 안에서도 아직 가장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할 일이 더 많겠다. 무궁무진하겠다. 내가 신세 갚으러 갔으면 신세 갚을 일이 많아서 그거를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정구로 선택을 했고 반드시 신세 갚겠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처럼 오정구 주민분들이 참 슬픔이 많으세요. 계속 이제 더디게 발전을 하다 보니 네, 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정구 무조건 잘 될 거야.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가족사진 시그니처 질문 드려볼게요. 그동안의 의정 활동 돌이켜봤을 때 이제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실 수 있는지 예, 자기 반성의 시간입니다. 100점 만점에 의원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요? 50점. 굉장히 스스로에게 또 박하시네요. 50점? 나의 관리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건강관리. 그러니까 네. 굉장히 국회의원이 돼서 느낀 건데요. 내가 더 열심히 하려면 건강이 정말 건강해야겠구나. 예.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 예. 그렇죠. 하고 싶은 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지쳐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진짜 그 생각도 하고요. 네. 또 예술인들과 코로나를 바로 겪었어요.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그렇네요. 그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현장인들을 끝없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늘 온라인으로 만나야 했고 대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네네.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50점 주고 나머지 50점은 채워갈 게 많으니 네. 재선에서 이어서 꼭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년 22대 총선에 임하는 각오도 남다르실 텐데요. 앞으로의 계획,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열심히 저희 주민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부천에서 계속 살았던 사람은 아니고 사업을 했고 신세를 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모르기도 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앞으로 오정구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야 되는 숙제이죠. 그럼요. 그리고 그 만남은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도 있지만 어떤 생각을 갖고 오정구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내가 당연히 숙제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될 거예요. 저는 그걸 좀 더 가열차게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네. 국회에서는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들, 그리고 민주당에게 충고해주는 많은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한테 더 실망시키는 일 없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 끝없이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실천하는 멤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서신도 항상 응원 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고 화려하고 또 거창하게 반짝이는 것보다 때로는 사소하고 소소한 일상에서 오는 것들이 더욱 아름답고 소중합니다. 건네는 그 말 한마디, 표정, 눈빛 한 번, 또 관심을 보이는 그 배려, 이것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지요. 모쪼록 가슴 속에 꾹꾹 담아놨던 감사와 사랑의 그 마음 오늘을 한 번 더 표현하는 하루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가족사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이 시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